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분께서 당권 운영을 시작하신 지 18일째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유례없는 사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간식을 건네주며 옷가지를 건네주며 사칩과 이런 복잡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모습에 새로운 아름다운 연대가 열린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계십니다. 자기 재단에 900억 출연하는 것 아니고 지금 사회공헌하는 것은 비정규직 정규직 만든 겁니다. 현대차가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속죄하는 길은 지금 어렵게 싸우고 있는 우리 비정규직 동기들 하루빨리 정규직 만들면 국민들이 현대차 사줄 것이고 끝까지 비정규직 외면하면 국민들이 현대차 외면할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7명 죽었습니다. 4대강 강간한다고 속도전 치르다가 7명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하나도 안 되고 몇몇 재벌 기업들 하청에 하청 줘가지고 지어짜기 마루수원 지어짜기 밤낮없이 파대다가 사람 죽고 생명 죽고 다 죽습니다. 지금 4대강 예산에 묻혀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예산 전부 다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연을 수탈 대상으로 삼고 사연은 인간을 향해서 보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 이른바 4대강 살리기에서 자연의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몇 명의 인명피해가 이미 났죠. 자연의 공격이죠. 인간은 자연을 죽이고 자연은 인간을 죽이는 이런 관계 더 이상 만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상징적 사안이 되어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이 모두 함께 나설 것이다. 또한 오늘 12월 4대강 예산 폐기 및 민생복지 교육 일자리 예산 확대 촉구 범국민대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국회에서 4대강 예산의 일방적 처리를 받고 복지와 민생 예산을 늘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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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죽이기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